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실무 쪽에서 이제 338페이지에 자, 오늘 이제 실무 쪽에서 나올게요. 이제 오늘 다 몰려 있습니다. 자, 먼저 실무는 이제 많이는 안 나오고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 문제, 확인 설명서 문제, 그리고 뭐 명신탁, 우리도 명신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경매 쪽하고 매수 신청 대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38페이지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자, 왼쪽은 뭐 나올 거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개론적인 내용들이 바로 왼쪽에, 뭐 개론에서 뭐 법률적, 그리고 기술적, 자, 이런 사고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돈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사고, 요거 뭐 간단하게 보시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뭐 나올 건 아닙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339페이지에 이제 조사나 확인 방법,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하나 정도는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그리고 자, 가로 2번에 이제 공부도 대장을 볼 건지, 등기상 증명서를 볼 건지, 아니면 공법장 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런 내용들은 꼭 자주 물어보니까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한테 달라. 요게 이제 상태나 환경 조건입니다. 상태나 환경 조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달라. 요게 바로 이제 중개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대장 떼 봐도 안 나오고, 그리고 현장 가 봐도 안 나오고,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중개 의뢰인. 요 소리가 이제 자료 요구. 자, 좀 이따 확인 설명에서도 내부 그리고 외부 이런 것들은 물어본다라고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개 의뢰 자료 요구.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구, 상태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입니다. 아니면 유치권 또는 법정 재산권 이런 것들도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자료 요구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특징에서 이제 두 번째 앞쪽에 자료를 요구하여, 안에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떠들어 봐도 안 나오고, 가서 봐도 조사해도 우리가 직접 조사는 못하고, 그러면 중개인한테 자료 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부. 자, 공부를 통해서가 이제 가장 많이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대장 떼보고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것들은 다 대장 떼봐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상 지면서 떼보고 갖고 보고 소유권, 자, 울고 보고 소유권 외, 그리고 공법은 토지용기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 자, 이런 공부를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 공적인 장부가 공부라고 격을 꼬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를 이번에, 자, 의인은 그냥 대장 떼보거나, 그럼 시공고를 가거나, 등기상 지면서 떼보거나, 그러면 등기소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공적인 장부가 다 있으니까요. 보라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떼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거라도 다 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 1번은 그냥 간단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나 용도나, 자,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또는 지적공부면 토지 대장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지적공부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시험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면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다. 아니면 현장 답사한다. 그러면 아주 엉뚱한 소리죠. 자, 그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떼봐야지. 그리고 공부도 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재 면적이 달라지면 먼저 지적공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도 바꾸긴 바꿉니다. 근데 나중에 바꿉니다. 그러니까 먼저 떼야 될 게 대장.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공부 설명을 잘했나 라고 시험 문제도 점검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기본이라고 시험 문제가 꼭 언급합니다. 그것도 모르면 실무에서 차고 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건축물의 소재나 면적이나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 다른 공부 보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관계. 근데 권리관계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소유권.
그리고 이제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물권,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거는 대장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소유권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도 대장이 말고, 대장 말고 이제 등기상 증명서, 이제 용어가 바뀌었네요. 자, 바뀌었네요. 등기부가 아니라.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 첫 번째 저 그때 등기상 증명서. 두 번째 앞쪽까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자, 오자가 좀 났는데, 자,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 용어를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는 좀 명백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등기부 등본 그러면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소유권을, 지상권을 여기다가 토지대장 그러면 아예 그냥 너무 엉뚱합니다. 또 소유권을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 아닌데 엉뚱하게 내가 주인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상 증명서 떼보고 갖고 보고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은 다 몰아놨습니다. 어디다가? 울구에다가. 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법장부 보실까요? 공법. 공법은 따로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 이러면 안 됩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나오네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거기도 꼭 한번 밑줄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공법장부. 좀 이따가 이제 한 장짜리 교재에서 소개가 될 겁니다. 공법은 토지대장이 아닙니다. 등기상 증명서도 아닙니다.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바로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경계 그리고 지형 그려놨죠. 입니다. 도면으로 입니다.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들은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통하게 되면 경계 그리고 땅 모양 이런 위치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경계 그러면 여기는 지적도 임야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공부를 봐도 안 나온다.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 바로 이제 현장답사. 요 현장답사가 장소 임하니까 임장활동, 임장활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나 임장 갔다 온다. 그 소리가 밖에 갔다 온다. 요 소리가 이제 물건 보고 올게. 요 소리가 이제 바로 현장답사. 네, 임장활동입니다. 자, 먼저 2번 쪽에 이제 공부하고 맞는지. 우리 등기상 증명서도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거 믿고 그대로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이런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현장 답사. 자, 첫 번째 공부상. 자, 그리고 밖에 있는 실체하고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요 일치 여부 때문에 현장 답사 간다는 것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임목에서 이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임목은 생육산 때. 그러니까 가서 세라는 게 아니라 수우량, 수우령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고 있는지 생육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무 다 말라 죽고 또 없을 수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기계의 목록 같은 거 우리가 기계 이름도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지 중간에 또 다 팔아먹고 한 개도 또 기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있는지 바로 현장을 가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잘 있겠지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기계 한 개도 없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부상 정말 확인할 수 없는 우리 지상권 말고 법정지상권 그리고 유치권 그리고 상가건물이나 주택의 임차권 이런 것들은 현장을 나가봐야 됩니다. 분묘기준권도 나가봐야 되고 자,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나가봐야 돼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조사 확인 사항.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인 거 아주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는 무슨 공부로 확인할까요? 당연히 토지대장, 토지대장입니다. 자, 소재지. 자, 그러면서 이제 토지대장, 그리고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되는 건 너무 간단해서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면적도 마찬가지죠. 면적도 토지대장. 자,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그리고 꼭 주의하실 게 이제 거기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평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는 괜찮은데 항상 제곱미터
제곱미터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환산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이제 한 여기 정도 있었다라고 실무 때 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0.30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면 바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25.7평이 나온다. 그 개수가 0.3025를 곱했다. 한번 곱해보는 것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실무 때는 정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두 번째, 2번에 나와있죠.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면적에다가 등기사항 증명서, 면적에다가 현장 답사, 그러면 X. 항상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확인. 뭐 다른 건 아예 볼 건 없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정도만 딱 밑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자, 그런 거 말고는 아예. 자, 시험 문제도 잘, 아예 안 나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니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지목입니다. 자, 342페이지에 지목. 자,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자, 지목은 몇 개? 28개. 뭐, 지목은 너무 중요해서, 뭐, 1차에서도 가끔씩은 나오고, 그리고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꼭, 지목은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은 지목이, 최근에는 거의 응용해서 안 나오는데, 거의 법령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지목. 자,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뭐, 현장 답사 X, 그리고 물어본다 X,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앞에 있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그냥 한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지 않으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 경계는 그려놨죠. 경계. 그려놨으면 뭘로? 지적도, 임야도. 그러니까 여기도 엉뚱한 소리입니다. 경계, 현장 답사, X. 그리고 여기도 토지 대장, 그럼 더 X. 대장은 아예 경계 안 나옵니다. 자, 지적도나 임야도를 떼봐야. 그래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공구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요거 이제 가끔씩은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장이 중요하대요. 아니면 공부가 더 중요하대요. 공부상 경계가 더 우선입니다. 공부상 경계가 더 우선. 현장은 좀 이상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틀리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걸로 기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 그려진 대로. 공적인 장부가 먼저 우선. 그리고 측량이 아예 잘못됐을 때 그때만 현실의 경계지. 원래는 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서 가끔씩은 시험 문제에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다.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온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지형. 자, 지형도 이제 지적도나 임야도입니다. 근데 문장은 직접 안 보이니까, 자, 1번에 지형, 여기는 지적도, 임야도. 저기 경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려놓은 거니까, 딱 모양이니까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정방형, 장방형,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딱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이면 정방형, 직사각형 모양이면 장방형, 뭐, 삼각형. 그리고 제형. 제형은 사다리꼴 모양을 바로 제형 그럽니다. 자, 그 정도는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부정형. 네 가지 형태 없다고 하면 부정형. 아주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부정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세. 요 지세가 이제 경사죠. 경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나옵니다. 지적도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경사 몇 도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가봐야 돼. 여기는 현장 답사입니다. 여기도 직접 문장이 안 나오니까 지세 옆에다가 현장 답사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지적도라고 써놓으셔야 되고 2번의 지세는 현장 답사라고 써놔야 되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 번째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형 그리고 지세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43페이지 이제 그 밖에 자,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인데, 건물의 구조. 자, 건물의 구조도 나가볼 게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저 뼈대 나와 있고요. 무슨 지붕.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평평함은 슬라브적.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붕 구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연도. 자, 건축 연도도 현장 답사 그러면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허가일.
준공일, 사용승인일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건물 써라. 사용승인일이 바로 건축물 대장에 나올 건데 건업이 건축연도입니다. 자,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일. 허가일은 건물 자체도 있지 않았습니다. 허가일을 기준해서 쓴다. 큰일 난다. 그입니다. 그리고 준공 떨어지는 거 말고 사용승인. 아예 건물 쓰라는 사용승인까지 받았을 때, 물론 이제 준공검사 이렇게도 쓰겠지만 사용승인 받으면 거기서 건축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자, 건축물 대장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용승인일, 거기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승인일, 그 날짜가 이제 건축연도. 자, 사용승인 거기다 꼭 한번 밑줄을 주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아닙니다. 착공 아닙니다. 준공도 아닙니다. 사용승인. 자, 건물 써라 라고 시공구청에다가 건물 다 지어놓고 시공구청에서 건물 사용 승인 내줄 건데 거기가 바로 승인 날짜가 건축 연도. 이것도 잘못 써놓으면 사고 친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건축물의 뭐 방향. 자, 방향은 당연히 현장 답사입니다. 나침반 들고 계십니다. 자, 어플에 보시면 나침반 쳐보시면 나침반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 종류 많으니까 무료로 다 어플 다운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현장 답사. 뭐 나침반 살래도 지금은 거의 안 만들 겁니다. 공장 다 망해갖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 답사. 자, 두 번째 앞쪽에 현장 답사에다가 꼭 밑줄 넣으시고요. 그리고 용도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구조, 그리고 용도, 연도, 현장 답사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향만. 이 방향만큼은 나침반 들고 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자, 두 번째, 권리관계는, 아까 한번 잠깐 봤었죠.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 자, 쭉 내려와서 이제 3번 정도에 나왔습니다. 자, 먼저 권리관계, 눈에 안 보인다. 무형적인 권리관계는 뭘로요? 요거는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등기상 증명서. 그러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러면 안 되고, 소유권자가 나오지만 그거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가서 물어본다. 물어보지 말아라. 그입니다. 바로 여긴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나온다 라고. 자, 아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중간 정도에 등기상 증명서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공신력이 없으니까 가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자, 의문이 있는 건 아닌데 조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거의 안 틀리니까 한 뭐 10명 중에서 9명은 맞고 1명이 어쩌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것 때문에 나가볼 필요는 있지만 의문은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그냥 여기 이제 등기상 증명서에 열람이라고 됐는데 등기부로 직접 이제 등기소를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떼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제만 하면은. 직접 안 가봐도 출력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요즘 거의 대부분 등기소 안 갑니다. 인터넷으로 다 처리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당연히 소유권자인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탁자 그리고 수탁자 관계다 보니까 수탁자가 처분할 권한은 없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명의신탁 간단하게 배울 거고, 그 다음에 4번 쪽에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 왜? 자, 소유권 왜 권리는 다 올드에 있다고요? 을구. 자,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을구에 소유권 외에는 모두 몰아놨다. 지금 이제 이외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소유권 외에, 소유권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 을구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45페이지는, 자, 먼저 다섯 번째, 그리고 뭐 8번까지도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요. 자, 먼저 가등기. 자, 가등기는 두 종류입니다.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근데 담보 가등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알채권을 인수하면 되니까. 근데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하겠다고 청구하겠다는 보전 가등기입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줬으니까 나중에 잔금 치르면 수익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수익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소 안 되면, 그런 상황에서 매매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순서가 빠르니까 본등기에 가면은 후순위에 수익권 이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태니까 말소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다가 다시 써놨습니다. 요 이제 본래 의미 가등기라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그놈은 말소 여부, 꼭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아니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소멸돼야, 말소돼야. 그래야 안전하지, 절대로. 그냥 거래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소 조건, 그리고 담보 가등기, 뭐 3번이나 담보 가등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인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가압류. 가압류도 채권만 떠안고 가면 됩니다. 요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수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중개도 된다. 뭐 중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중개도 된다. 자, 일곱 번째 또 위험한 거 나왔네요. 가처분은 처분은 못하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가처분은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처분도 말소되면 괜찮습니다. 소멸 조건하면 괜찮다. 그래서 이것도 말소 조건부로 계약. 그러니까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전에 말소하세요. 라고 조건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잔금 안 줘, 중도금 안 줘 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처분도 말소 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또 안 위험하네요. 뭐 여섯 번째하고 여덟 번째 이런 것들은 담보 가등기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정도도 거의 안 나올 정도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홉 번째가 권리관계도 아까 한번 봤었습니다. 권리관계도 안 나오는 게 등기상 증명서에 안 나타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법정재산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주택임차의 권리나 유치권, 점유권 이런 것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봐야지 직접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매도인 보고 물어보세요. 입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냐? 유치권. 그리고 주택임차의 보증금 얼마냐?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냐? 등기상 지면서 떼봐도 모르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어디도 안 나타나니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료 요구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째가 이제 법정지상권. 자, 우리 법정지상권은 이제 뭐 민법에서도 뭐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법령에서도 이제 가끔씩은 한 문제가 꼭 나오긴 합니다. 자, 346페이지. 근데 이제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346페이지 이제 법정지상권. 자, 1차나, 그리고 자, 2차나 법정지상권은 꼭 시험 문제 감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민법 305조. 그리고 뭐 366조 규정이 쭉 있긴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법률 규정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요게 법에다가 정해놓은 지상권, 요게 바로 이제 법정 지상권. 자, 먼저 자, 민법에 이제 두 개가 날아날 겁니다. 자, 민법에 이제 305조, 자, 민법에 305조 가면은 자,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가 토지만 이게 양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졌네요. 자,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걸 볼까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일까요? 꼭 속인다는 겁니다. 전세권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 왜냐면 건물 주인이 누구겠냐고 합니다. 전세권자 말고 전세권자 그냥 건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입자입니다. 근데 전세권 누구라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팔렸는데 그 건물에 전세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자, 그래야 이제 전세권자도 그동안 편하게 살 거고, 전세권 설정자도 건물 철거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전세권자 이렇게 속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주인이지 뭔 전세권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자, 지상권 설정한 거니까 치료받고 참아라 하겠습니다. 물론 치료 2년분 밀리면 자, 건물 싸들고 나가라고 전세권 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철거당할 위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그입니다. 두 번째, 거의 뭐 8년은 민법에 이제 366조, 요게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요거 이제 여기서 볼 거고요. 아니면 또 건물이 건축된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토지에 저당권 설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저당권 설정한 시기에 따라서 하나는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하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데 자꾸 성립한다 하는데 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요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저당권 설정돼야 법정 저당권 성립할 거냐고, 건물 계속 쓸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 친구겠네요. 담보 가등기. 청산 등을 하면서, 요 담보 가등기 등인데, 청산 등을 하면서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가등기 담보입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등록 거쳐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토지만 팔렸습니다. 그러면 임목은 끄떡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년 동안 계속 땅을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지료 내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았건 매매가 되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임목 소유권자한테. 지료 줄 테니까 너는 참어 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 건물이 그리고 나무가 요 건물 등이나 나무 등이 내 소유권 방해한다고 싸들고 나가. 그럴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366조입니다. 자, 민법에 366조가 판례가 한 10개 나오면요, 거의 9개는 연음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아마 매일같이 정말 판례가 나올 정도로 법정지상권, 요 360조의 법정지상권 연음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딱 두 개만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건물을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계속 대출 이자를 계속 연체를 하네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경매가 아주 오래 진행되니까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 1억을 넘어가 버립니다. 연체가 계속되면은. 자, 그러면 빨리 돈 받아야지.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당권이 뭐가 됐다고요? 실행됐다. 요 실행됐다는 소리가 경매가 됐네요. 자, 이렇게 경매가 되면 토지와 그리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문장을 엄청 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라고 성립한다? 안 한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왜 성립할지 안 할지 원리는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안 다치면 성립을 인정해주고 누구 다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이미 건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자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건물이 있었고 여기는 이미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토지에 여기도 저당권은 설정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대출이자 밀려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잘 내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물들 다 대출이 있습니다. 다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안 낸 놈들, 이렇게 안 낸 놈들이 경매로 나오지. 대출이자 잘 내면 나중에 우리 저당권자도 채권자도 경매를 실행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대출이자 잘 내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출이자 안 내니까 또 저당권 실행해야지, 빨리 돈 받아야지 라고 채권자는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 이제 저당권 설정됐다가 요 놈이 나오니까 건물은 다른 사람일 건데, 자, 건축주가 따로 있을 건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딱 하나가 성립하고요. 하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을 모르시고 막 뒤에만 보시면요, 막 요 놈이나 저당권 실행됐다네,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네, 그러면 법으로 지상권 인정된다네 안 된다네, 뒤에는 아예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 상황에서 이미 결론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하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아래가 성립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틀려도 그냥 괜찮습니다. 한번 또 틀려봐야 시험장에 가서는 안 틀립니다. 지금 맞추고 또 시험장 가갖고는 애매해갖고 틀리고 나오십니다. 자, 먼저 토지에 먼저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건물 건축, 그리고 실행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터지 먼저 이미 저당권 설정됐대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얼마나 빌려줬을까요? 여기입니다. 담보가치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리고 여기다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누구 다치는 사람 생길까요? 아니면 안 생길까요? 여기입니다. 아무도 문제 없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해주면서 건물 30년 써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무조건 인정해주면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한다.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장 가보니까 연원 보고 법정인 사건 성립한대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실무 가가지고 법정인 사건 성립한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래사고입니다. 뭐 성립하지 않는데 무슨 또 성립한대요?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철거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거 안 되면 누구 다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 보실까요? 이미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지 저당권,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바꿨니? 돈을 많이 빌려줬겠냐고? 안 빌려줬겠냐고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돼도 이미 건물을 보고 있었으니까 끝에도 어쩌야 되냐고? 건물을 보고 있어야 되냐고? 멀쩡한 건물 또 없애버려야 되냐고? 여기는 법정사건 성립해요? 안 해요? 그렇죠? 성립해요. 여기는 한다는 겁니다. 연원 법정사건이 성립해. 근데 또 시험장 갔더니 연원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는데요. 한번 옳은 것만 하나 골라봐라. 그래도 상당히 어렵고요. 아니면 틀린 거 하나만 골라봐. 거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너무 기본이고요. 나중에만 자 등기가 됐네 안 됐네 매매가 됐네 그리고 건물 철거하고 그 후에 다시 신축했을 때 법정 사건이 성립하냐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다 공동으로 저장이 설정됐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환지까지도 막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보시니까요. 토지 먼저 저당권 설정되대요. 요 문장 먼저 보고 요거 놔대지. 그러면 돈을 엄청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 법정사건 성립되면은 돈을 듬뿍 줘가지고 나중에 돈 회수가 안 될 거랍니다. 누구 다치겠네? 저당권자 다치겠네. 그리고 저당권자가 이미 기득권을 일본 타자로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또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건물 못 짓게 저당권하고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그래도 지울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어놓고 왜 또 대출이자를 밀려갖고 경매로 나오냐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한테 뭘 인정해줄 만한 게 있겠냐고 합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를 보호해주면 얘가 다친다. 채권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뭐 기득권자구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여기 이제 1번에다가 토지에 여기다 이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요. 저당권 설정할 때 정말 여기는 담보가치가 가장 높으니까 돈을 줄 만큼 한 5억이면 4억을 다 대출을 해줬을 정도로 그럼 경매로 나가면 한 90% 80% 된다고 해도 돈의 수가 간당간당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물 나중에 지어놓고 그 건물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대지에다가 상황이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은행이 담보가치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저당권 있는 상태에서 그 후에 여기다 건물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토지 소유권자 그리고 건물 소유권자가 가깝죠. 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해놨는데 요거는 저당권 설정한 두 번째 2월에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나서 건물을 건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왜 또 지어놓고 대출자는 왜 계속 물리냐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 경매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됐다는 소리가 경매로 나왔네요. 그럼 요 놈이 이제 저당권 설정했다가 요 놈이 이제 누구한테? 울루, 우리에게 낙찰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낙찰자가 내 소유권을 건물이 방해하네? 그러면 싸들고 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가배 건물이 그리고 보호도 안 되는 여기서 이제 가배 건물이 요 건물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들고 나가. 나가라고 하면 정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묶어서 이게 이제 일괄 경매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에서는 이게 권리지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일괄 경매로 해서 이제 나중에 건물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제 배당만 조금 받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낙찰자가 요 건물 때문에 30년을 참아야 되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금 높게 낙찰을 받아야 요 건물을 바로 여기서도 이제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으니까 좀 여기는 돈을 좀 많이 줘야 낙찰을 받을 수가 있을 거랍니다.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요거 서너 번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이면 바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은행이 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여기는 건물 자체가 건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이렇게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건부지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물 붙어 있었네입니다. 붙어 있었네. 그러면 돈은 많이 안 줬겠네. 많이 주면은 담보 가치를 잘못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기 담보 가치 한 5억. 그러면 2억도 해줄까 말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막 4억을 풀로 줬을 건데 안전하게 여기는 이제 돈을 조금 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당권 채권자 채무자가 자꾸 대출자를 밀리네. 그럼 세 번째 경매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우리 저당권자가 내 돈 받아야지. 계속 놔두면 정말 나중에 담보가치 아예 넘어갑니다. 여기서 경매가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바로 을이, 여기서 이제 을이 바로 토지를 낙찰 받았네요. 근데 누구 건물이 있었다고요? 가베 건물. 자, 가베 건물. 일본 타자라고 있었던 요 가베 건물. 요 가베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건물이 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지를 낙찰을 받은 사람은 건물 철거 주장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철거해라, 뭐 소유권 방해한다고 철거해라 안 돼. 요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건물 때문에 웬만한 건물은 다 견고한 건물입니다. 목조 빼놓고는. 그럼 얼마를 참으라고요? 잔금 내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되는데 잔금 내자마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지료를 토지 사용료를 받고 참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 사용료를 자꾸 연체합니다. 몇 년분만요? 2년분. 아주 요것도 먹을 집만 하면은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 아주 2년 전연하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은 그죠? 건물 싸들고 나가라. 라고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겠죠. 자, 그럼 이 건물 압류에다가 팔아 치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적 지상권. 그러니까 이놈은 높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높게 쓰면 바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다섯, 여섯 번 유찰이 되면은 30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참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치료받고 30년을 참아 있어야 됩니다. 애들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낙찰받자마자 헬스 끊어서 30년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할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법정사고 뭐 한다? 성립한다. 요 놈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런 문제가 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자,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애초부터 건물이 없었다. 없었다. 저당권 설정할 때 없었다. 그러면 경매가 실행돼도 건물은 없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다. 그러면 중간에 뭔 짓이 일어나고 무슨 뭐 천지 개벽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법정상권은 성립한다고. 있던 건물이니까. 그리고 채권자도 이미 봤으니까. 건물은 계속 포기하자는 겁니다. 낙찰자도 땅값 받고 참어. 법정사고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법정사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권리분석 잘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경매 대행하실 때 요것도 성립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요 놈은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요 법정사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제 등기상 증명에서 안 나타나니까 경매 물건에도 법정사고 성립 여지 아예 불분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성립한다 안 한다 치료받고 참아야 된다 아니면 소유권 방해하는 게 없다 라고 해서 권리분석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상황만 잘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11번째는 중개가 되게 안 되게 라고 박스에 그냥 문장도 거의 없이 그냥 박스에 있었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11번째 법정 저당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당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당권이면 합의여 그리고 등기요. 요는 법으로 정해진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저기 법정 지상권하고 비슷해. 그럼 얼마 정도 되면은, 그리고 저당권이면 담보 채권, 채권이 있겠죠. 피담보 채권. 그러면 얼마가 도대체 연체가 됐냐고. 2년분. 자, 그러면 2기가 아니라 2년분의 차임 채권이 연체가 됐는데, 근데 임차인 소유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였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차인 소유 건물 있으면 그걸 압류를 하면은 그 2년분의 차임 채권이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소유에 건물 있고 그럼 저당권처럼 담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법으로 저당권이 성립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합의가 아니라 이렇게 2년분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법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라고 법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요? 토지 임차인, 토지 임대인의 바로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12번째는 미공시, 공시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자, 조명지사, 이런 것들은 다 매도인 거, 그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347페이지입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자, 이런 것들은 바로 잔금처럼 매수인 거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자 이런 것들은 다 파가고 없을 정도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3번째 공동소유. 자, 우리 법령에서도 공동소유는 가끔씩 나옵니다.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공유. 자, 공유 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지분은 단독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독으로 처분 안 된다. X. 그건 합유다기입니다. 대신에 공유 물은 여러 사람이 물건이니까 요거는 단독으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합유 보실까요? 합유가 정말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합쳐진 목적 때문에 여기는 단독으로는 개인 플레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업을 생각해도 괜찮고 조합을 생각해도 괜찮고 개 오다가다 우리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개도 할 건데 그거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개돈 타먹고 어디를 도망갔냐고 얘기입니다. 합유 합쳐진 목적이 있습니다. 네, 합유 지분도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지분이 있어도 단독으로는 처분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동업에서 망해 지분이 함부로 처분되면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합유 지분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유물도 당연히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제일 까탈스러운 게 합유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우리 총유는 이제 문종 땅, 동창회 땅, 종종 땅. 이러다 보니까 여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 자체는 없고, 총유물의 처분은 가능하고. 자, 그럼 그 박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공유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되는데, 공유물만. 공유물만 이제 여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합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합유는 지분도 지분도 뭐라고요? 전원. 거기는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합유는 지분인데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분도 함부로 빠져나갈 수가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뭐 합유물도 전원의 동의고 그리고 총유는 아예 지분도 없습니다.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어도 대신에 규약이나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는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원총의 결의에서는 과반수 과반수 정도의 동의로도 여기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분에서는 총유가 제일 편합니다. 모여서 결정하기 나름이지 꼭 만장일치는 아니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물,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니까 거기는 만장일치요. 그런데 총유는 꼭 그렇지는 않아도 괜찮다. 지분 없더니 처분은 더 자유롭네.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도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설명 정도를 해줘야 될 게 거래 예정 금액.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냥 우리 의견 가격이다. 거의 아마 시험 문제는 한 번도 거의 내본 적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그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가로 2번의 중개 보수. 중개 보수나 실비의 금액이나 그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확인에다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요놈이 바로 공법장부. 자, 공법 보고 싶다 그러면 대장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아니고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법장부가 따로 있어. 공법장부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1번에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우리 공법 배웠던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리고 용도 구역. 자, 용도 지역은 땅하고 관련되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근데 지구는 이제 그 용도 지역 자체가 좀 불안전하니까 보완을 하기 위한 게 바로 용도 지구. 그런데 건물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하고 많이 관련된 거고 개발 제한고요. 시가와 조정 구역. 뭔가 행위를 못하게 막아놓는 게 바로 용도 구역. 땅하고 관련된다.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역에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용도 지구. 행위 제한과 관련된 게 바로 용도 구역. 따져보면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이제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자, 두 번째 줄에 바로 중간 넘어가 볼까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거기는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공부가 따로 있다. 뭐 토지 대장 현장 답사 그러면 아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정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뭐 2번, 3번 뭐 요 정도는 시험 문제 낼 정도는 아닌데 토지용계 확인서 그 정도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한번 보실까요? 바로 처리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직접 쓰셔야 됩니다. 신청인은 누구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 토지가 이제 궁금한 토지가 뭐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바로 어디 토지 그리고 집은 나오고 지목은 뭐고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토지가 궁금하냐고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이제 그 아래 이제 용도지역은 뭐다 용도지구가 있으면 있다 용도구역도 있으면 있다 그리고 국토법 말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다른 법률에서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 있으면 거기에 체크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토지용계 확인서. 그 아래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 그리고 세종시장님이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공법 보려면 토지용계 확인서를 봐야 그래야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뒤에 이제 350페이지도 뭐 나올 만한 문제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351페이지는 이제 거래 규제. 예전에 그것도 가끔씩은 냈습니다. 다음 중에서 거래 규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히 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냅니다. 이제 너무 쉬워서 안 내나 봐. 정말 요즘 또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가 거래 규제. 거래를 규제하는 게 바로 거래 규제. 그럼 첫 번째 줄에 끝에 보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니까 허가부터 먼저 받으래. 왜? 투기가 엄청 발생해서. 먼저 거래할 때부터 허가. 그러니까 거래 규제 맞죠. 거래할 때부터 허가 받으래. 그리고 외국인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토지 취득할 때 허가 받으래. 안 그러면 2년 아주 전연하고 교도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거래상의 바로 거래 규제. 공법상의 거래 규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검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래 규제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그런 법률은 요즘 이제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출제보험 벗어나서 저 위에 있는 토지거래허가, 거민, 부동산 거래신고,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 규제다. 거래할 때부터 꼼짝 말아라. 사전 규제. 근데 가로 네 번째로 한번 할까요? 이용자. 근데 이용자는 처음에는 뭐라 안 했습니다. 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건물 하나 지으려 가니까 건폐율, 용적률 따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따지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런 문장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용자. 처음에는 뭐라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지 아닙니다. 나중에 건물 하나 질러 가니까 까탈스럽게 그러네. 이게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다가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용자. 지금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하니까 그 정도.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시설물의 상태인데, 아, 이제 여기는 상태. 상태는 정말 안에 있죠. 요건 자료 요구죠. 그래서 이제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자료 요구. 자, 자료 요구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조사 못하니까 자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자료 요구. 자, 앞에서 이미 봤었고요. 자, 두 번째, 승강기 배수 등의 상태도 다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구. 그냥 가로 1번이나 2번에다가 자료 요구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벽면도 마찬가지죠. 벽면. 벽면 도배도 안에 있죠. 요 놈도 자료 요구.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벽면은 균열 여부입니다. 누수 여부입니다. 벽면이 깨끗하면 이게 아닙니다. 자, 깨졌는지, 그리고 누수가 있는지, 요런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확인해야 되나 요 정도. 이제 요 정도 시험 문제 뭐 나오지는 않을 아예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조 그리고 소음 진동 환경 조건. 환경 조건도 가장 조사하기 어렵죠. 요놈이 바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운 자료 요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이제 조금 달라졌는데 교재가 예전 그대로 예전에는 비소노 시설이 요 환경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소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아예 따로 있으니까 자 2번은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고 요놈은 직접 조사는 맞고 그리고 비소노 시설은 지금은 이제 환경 조건에는 없고 오게입니다. 환경 조건에는 1조 소음 진동 요 세 개만 딱 있습니다. 지금은 비소노 시설은 따로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입지 조건 보실까요? 도로. 자, 그리고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갑자기 공원이 나왔습니다. 공원이 정말 공원은 없습니다.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게 바로 이제 입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시장 학교 등의 근접성 그리고 의료 시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입지 조건 완전히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초중고, 자, 이번에 뭐 초중고의 교육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입지조건계입니다. 교육하고 이제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이런 게 바로 입지조건 좀 이따 서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아홉 번째가 이제 조세는 자 취득하고 관련된 것만 뭐냐면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양도 그리고 보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설명 안 합니다. 취득 자 1번만 이렇게 취득함에 따라서 자 가끔씩은 개업 공인주사가 설명할 세금이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설명 자체를 안 합니다. 보유, 양도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취득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취득만 설명해라 라고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정말 양도소득세 설명 안 해요. 시험 문제만 제일 많이 나오지 양도소득세는 설명을 안 한다. 설명을 안 한다. 요 정도만 정리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는 요 서식에서는 반드시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의 쪽에서는 뭐 크게 볼 건 아니고요. 쭉 내려오다가 다섯 번째 확인 설명서 종류가 네 개. 첫 번째 주거용 확인 설명서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면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그럼 이제 영업용.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비주거용. 그리고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자, 오피스텔 그러면 이 두 번째 다 써야 됩니다. 그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주거용이라 쓰지 말고 오피스텔 이거 잘못 써놓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냥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부상 오피스텔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두 번째 비주거용에다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중개 거의 못할 건데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바로 확인설명서 네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주거용이고 두 번째가 비주거용. 자 세 번째는 땅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요령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건데 그리고 355페이지 이제 세부 자 세부 이제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기재를 할 내용들 자 먼저 대상목원의 표시는 이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좀 이따 볼 건데 소재 면적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보고 소유권 올고 보고 소유권 외 라고 해서 이제 권리관계 기재를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공법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자, 정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은 뭘로 확인할 건지. 시군의 조례입니다. 개인 또 건폐율 용적률에다가 토지용계 확인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3번. 그리고 첫 번째 끝에 볼까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상한을 쓰라고 있습니다. 하 말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 6, 6 이렇게 앞글자 따서 정리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제1종 전용주거죠. 자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50%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상한이지 하한이 아니어입니다. 용적률 얼마요? 그럼 최대가 100이요. 그러면 100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 정말 꼭 밑줄에 넣으셔야 됩니다. 시군의 조례. 자,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토지용계 확인서 X. 그리고 한 번 또 주택법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상한 법이 건폐율 용적률 왜 또 주택법이 나와게 됩니다. 시군의 조례. 거기서 한번 끊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요건 의외로 잘 안 나오는데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요.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직접 가서 조사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도 어디라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딱 여기서 이제 끊어놓으실까요? 그럼 요 두 개 말고는 나머지가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나머지가 토지용계 확인서. 자, 시군의 조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조사.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부, 외부는 안에 있으니까 뭐해라? 자료 달라. 환경 조건까지 자료 달라. 좀 이따 서식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왔네요. 여기 이제 개업공사가 자료 요구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번에서는 비선호하고 입지시설, 그리고 입지조건, 관리. 이런 것도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를 해야지 물어보고 쓸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여섯 번째, 얼마로 생각하냐고,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세금은 오르지, 취득만, 보유 양도는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수, 자, 금액이나 산출료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자, 1번, 이제 요거 이제 한두 번째에서 이제 풀어볼 건데, 아직 안 봤던 게, 이제 벌써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요런 문제가 하나 정도는 반드시 매년 나옵니다. 자, 뭐,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7, 여기서는 꼭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자, 먼저 확인 설명서, 자, 비교, 자, 구조. 자, 구조나 비교 같은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 두 번째, 권리입니다. 두 글자씩 떼어보면 약간 말이 됩니다. 대상 권리를. 3번으로 왔습니다.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관리. 입지 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한 글자 비거치. 딱 어느 정도 말이 되죠. 대상 고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본에 몇 개라고요? 여덟 개. 정말 매년 냅니다. 여덟 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 고리를 토지에다가 저 밑에 비거치까지. 여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또 이제 뒤에 서식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세부를 한번 볼까? 세부는 이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자, 요거 이제 자료 요구에서 직접 조사를 하기 어려워서 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에 있다. 안에. 자, 네가 직접 조사 절대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아홉 번째 그냥 권리 관계하다. 실제. 실. 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열 번째. 네. 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실례. 자, 그리고 열한 번째. 정말 실내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 못 하잖아요. 자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세부입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벽면. 그 다음에 열두 번째 환경. 약간 더 말이 더 편하죠? 실내 벽면 환경. 자, 순서도 바꾸지 말고, 딱 그대로. 아까 자, 기본에도 저기 대상부터 비거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실내에 벽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실내 벽면 환경. 몇 개라고요? 네 개. 자, 시험 문제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조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실내 벽면 환경 말고 나머지 막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세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 바로 여기는 세부 바로 네 개. 그리고 중개 보수만 따로 있습니다. 중개 보수만 따로 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이, 예, 확인 예제,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359페이지,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확인 설명서 1,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자, 먼저, 단독주택이 뭐 왼쪽에다가 다중하고 다가구, 그리고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이나 아파트면 왼쪽에 공동주택에다, 그리고 이제 매매인지, 교환인지, 임대차인지, 요런 것들 여기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확인 설명이 근거 자료. 그리고 이제, 자, 첫 번째 한번 잘 볼까요? 약간 굵게 써져 있네요. 개업공사 기본. 자, 기본에다가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이제 금방 보셨던 첫 번째 대상. 자, 두 번째 권리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에다가, 그리고 뭐 정하고요? 입지 정하고 관리하는데. 자, 특히 이제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자, 건축물 박스에서 내진 설계. 요즘 최근에 내진 설계가 요거 이제 갑자기 들어오면서 계속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오래 가도 있을 겁니다. 내진 설계는 어디가 있다고요? 기본. 그리고 어디가 있습니까?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습니다. 얘가 자꾸 어디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 다음에 내진 능력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습니다. 이게 꼭 없으면 위반 건축물처럼 보여서 거기 아래 보면 위반 건축물 나오죠. 위반 건축물 바로 위에 있네 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얘가 어디가 있냐고 좀 꼭 우리도 가면 물어봐요. 거기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내진 설계, 내진 설계하고 내진 능력은 그거는 동그라미 잘 해놓으시고 요 놈이 기본에 있고 우리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지 물어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에 표시에 나와요. 대상 물건에 표시에 나오지 다른 쪽이 아니어게입니다. 뭐 권리관계 편합니다. 건필 용적률 시군의 조례,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개업공사가 직접 조사, 나머지가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입지, 정말 공원 안 나오잖아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그 다음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그러니까 입지 쪽에 뭐가 있냐고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관리는 경비실이 있다 없다 그입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비거치가 나옵니다. 비거치, 비선호시설하고 거래 이전 금액.
그다음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나 세율. 그리고 취득세 거기 잘 보실까? 취득세. 그러니까 재산세 없다고요. 양도소득세 없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정말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만 나오지 재산세. 뭐 사업소세 여기 아예 안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뭐 안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고 됩니다.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만 나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부. 자, 세부에다가 여기도 동그라미일까요? 자, 그리고 자, 첫 번째가 실. 실제 권리관계 실. 두 번째가 내, 실내, 그리고 세 번째는 벽면, 환경. 정말 실내의 벽면 환경. 실내 벽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실내 벽면 환경. 요 놈은 자료, 요거 다 안에 있으니까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세부.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법정지상권 유치권 우리가 모르니까 자료 주세요. 입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리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여기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 꼭 조심할까요? 단독경보용 감지기. 감지기계입니다. 자, 불이 났을 때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 자, 감지기는 자, 주택에 나옵니다. 소방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에 나옵니다. 집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은 바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이제 글자가 너무 적어서 잘 안 볼 건데 아파트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있으니까. 아파트는 있으니까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즘 요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계속 작년에도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물어볼 추세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좀 이따가 자, 우리 주택 말고 이제 비주택. 자, 비주거용. 자, 거기 가면은 여기 이제 안 나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바로 주택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아파트는 다 달렸으니까 아파트를 몇 개 있다고 쓰라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단독 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까지만 아파트는 빼고 나머지를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주택은 잘 안 달려 있으니까 몇 개 달렸냐? 있다 없다. 있으면 몇 개다. 이걸 자료 요구해서 체크를 부탁하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벽면하고 도배, 그다음 환경 조건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도. 요게 봐 이제 여기 뭐 비선호는 따로 갔으니까요. 아까 교재가 이제 그거 잘못 표현해놨는데 1조 소음 진도 요 세 개가 바로 환경 조건. 이렇게 중개 보스만 기본에도 끼기 어렵고 세부에도 끼기 어려우니까 중개 보스만 아예 외롭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오른쪽에 산출력까지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빠짐은 업무정지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61페이지. 아까 이제 기재 내용들 쭉 한번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재 방법 이런 건 안 낼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도 서식의 구조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62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비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에 뭐가 있다 없다. 요즘은 비교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제 간단하게 안 낼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도 기본. 자, 기본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실까요? 기본인데 처음에 출발은 똑같습니다.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여기도 이제 내진 설계 다 똑같으니까요. 여기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주거용, 비주거용 첫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는 다 같아. 다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363페이지 보실까? 뭐가 하나 조용히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비거치, 아까는 비거치. 근데 뭐가 빠졌나요? 비선호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에 비, 같은 비자 생각해서 비선호시설이 빠졌네. 비주거용에는 같은 비가 없네. 입니다. 비선호시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번째 위에 저기 공백에다가 비선호시설 X. 우리 상가에서는 아예 밖이 잘 안 보이니까 비선호시설을 빼버렸습니다. 비선호시설입니다. 납골당 정신병원 있는지 보입니까? 입니다. 우리 학원도 저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밖을 다 안 보이게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쪽에서는 밖하고는 관련 없다 입니다. 집에서는 일조권 때문에 바로 비선호시설 필요한데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갔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세부 여기도 세부에다가 동그라미가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그럼 또 뭐가 빠졌을까요? 마지막에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실 실내 벽면 뭐가 빠져버렸나요? 환경 조건이 빠졌습니다. 아예 주변 바깥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여기는 환경 조건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벽면 안에다가 환경 조건 X 그러니까 주거용에서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은 하나씩 하나씩 빠졌습니다. 자, 기본에서 바로 하나 빠지고 비선호가 빠지고 그 다음에 세부에서 하나가 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소방에 조심하실까요? 작년도에 또 비교 문제 냈습니다. 소방.
그러니까 비주거용에는 소방에서 감지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소화전.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헷갈리실 것 같으면 소방 옆에다가 감지기 X. 그건 주거용. 주거용에서 나오지 여기는 비주거용에서는 안 나와. 야, 요즘 정말 차이점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온다. 작년도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확인 설명, 거기 확인 설명서가 아주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으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아주 탑에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보호소. 그러니까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져가지고 13개에서 2개 빠지니까 11개. 요 개수 정도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365페이지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 여기도 이제 출발은 아예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제 건물이 없다. 건물과 관련된 거 다 빼버렸습니다. 자, 먼저 기본. 여기도 기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대상 권리를. 소재에다가 입지 정해서. 그리고 이제 뭐 입지 정해서 뭐가 하나 빠져버렸네요. 왜냐면 토지만 있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경비 아저씨가 거기 계시겠어요? 없죠. 자, 그러면 입지 조건에다가 관리 X. 자, 뭐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가보니까 토지의 확인 설명서에 관리 조건, 관리 관한사항이 있다? 아예 없다, 입니다. 관리 없습니다. 관리만 빠졌어요. 그리고 비선호가 또 빠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선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치. 아까는 거치 그랬습니다. 근데 비거치. 그러니까 관리만 없는 거지. 비선호 시설도 나와요. 축사. 그리고 핵폐기물 시설. 자, 이러면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손홀시설 있다. 토지에는 비손홀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빼버렸으니까 뭐 내진 이런 건 아예 안 나올 정도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세부에서는 이제 한 개만 나오고요. 그러면 세 개 다 몽창 빠져버렸네요. 자,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세부. 자, 세부 해놓고 실제. 그 실제만 정말 실제하고 나머지 내부도 없고 그 다음에 벽면도 없고 그 공백 큰 데다가 내부 X, 벽면 X, 그리고 환경 X. 자, 이런 식으로 세 개 몽창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저기 주거용에 주거용 가면은 내부, 벽면, 환경이 있을 겁니다. 내부도 없고 건물이 없으니까 벽면도 없고 환경도 없고 사람이 안 사니까 환경도 아예 없겠잖아요. 자꾸 이제 뭐가 있다 없다 꼭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서식도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호서 어느 뭐 확인설명서나 중개보호서 그리고 계산 과정까지 써라. 요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 임목입니다. 자, 임목은 이제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시험 문제 거의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368페이지에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공법부터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얘는 투기 안 해. 그럽니다. 아, 그러면 대상 권리까지는 나와야 되겠죠. 임목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권리, 요 대상 권리. 대상 권리만 나오고요. 그럼 뭐부터 이제 빠져버렸습니까? 세 번째, 토지에다가, 거기 공백에다가 토지 X, 그리고 입지도 X, 입지 정해서 관리를 할 건데 관리도 X, 그리고 비선호까지 몽땅 다 빼버렸습니다. 비선호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도 없고, 입지도 없고, 관리도 없고, 비선호도 없고. 근데 거치는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거취합니다. 거리의 정권에 네가 보면 저 남 얼마라고 생각하니? 그건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임목도 취득한다는 겁니다. 건업도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세법에서도 가끔씩은 나무도 등기해요 하면서 나올 겁니다. 아래 이제 재단 목록하고 임목의 생효상태. 이건 임목이고 재단이니까 3번은 따로 나올 거고요. 그 밖에 참고사항 그냥 박사나 그냥 너무 허전해서 네 번째는 참고하라고만 나왔네. 세 번째 네 번째 요 놈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여덟 개나 되지. 안 그러면 몽창 빠져갖고 뭐 있는 게 없다 할 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거치. 어느 확인 설명서나 다 거치는 다 있다. 거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다 실제 하겠죠. 그러니까 세부도 한 개밖에 없네요. 실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몽창 빠져버리네요. 내부 없네. 아까 토지하고 똑같네. 내부 X. 그리고 벽면도 X. 건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환경도 X. 거긴 사람하고 관련 없어입니다. 환경 X.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어느 확인서문서나 다 있고, 있고 없고. 자, 쉬는 시간에 한번 그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 작년도에 나온 거 확인 설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그 놈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분묘기출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분묘 하나 나오고,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한꺼번에 하나씩은 나오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농지법도 우리 법령에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최소한 다음 시간은 두 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거 배울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